안녕하세요. 셀러제이입니다.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즐거울 낙 편안할 안, 나간읍성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나간읍성은 순천만을 통해 내륙으로 쳐들어오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지방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긴 세월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67,490평, 축구장 면적의 33배 정도 크기입니다. 성 전체의 길이는 1410m, 동서남쪽에 성 안의 큰 도로와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큼직한 자연 속으로 4m 높이의 성곽을 쌓았는데 지금까지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간읍성에 가시면 동문 쪽 낙풍로로 올라가서 먼저 성곽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을 풍경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나간읍성에서 관아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들이 살던 초가집들만 있는데요. 그래서 더 정겹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관아로 가보실까요?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객사입니다. 동쪽은 문관, 서쪽은 무관이 머물렀습니다. 조선시대 고을 수령의 사무실이었던 동원입니다. 이곳 내안은 수령이 가족과 함께 살던 곳이고요. 남자가 있는 사랑방은 동쪽, 여자가 머무는 안채는 서쪽에 있습니다. 부엌의 규모도 아주 커요. 물레방아가 보이네요. 그 시절 물레방아는 혁명적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차와 디딜방아의 역할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물레방아 뒤쪽에는 옥사가 있습니다. 엄마 말씀 잘 안 듣는 사람은 여기서 옥사 체험도 해볼 수 있어요. 장승은 마을 경계 역할을 하는데 조상들은 장승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문 옆 장승 근처에는 목화밭도 있어요. 하얀 목화섬이 달려있는 게 정말 신기하죠? 나간읍성 안에는 민박을 할 수 있는 가구들도 있어서 초가집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당일치기 여행을 해도 좋고 며칠간 묵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도 좋겠지요. 그러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도 쌓였던 피로도 다 풀릴 거예요. 다음 여행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날 되세요. 저는 셀러제이였습니다.